이번 시간에는 룸바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 주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박자 연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나 있는 박자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 있죠. 밑에는 박자 표시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읽을 때는 똑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또는 영어식으로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글자 위에 손바닥 표시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손바닥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박수를 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잘 되시면 다시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연습했던 박수치기 연습이 잘 되시면 두 번째 단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악보가 나와 있죠? 다운로드 표시가 나와 있고 밑에는 박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둘다 다운입니다. 하나, 두할 때는 기다리고 계시고요. 울할때 업. 그다음에 세에서 헛손질, S은 업. 그다음에 네는 다운, S은 업. 박자만 세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박자로도 해보시고요. 다운업을 불러가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기다리고,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지금도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잘 되시면 나머지 영상의 뒷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 연습이 잘 되셨으면 최종적으로 주법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악보를 보시면 다운업은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은데요. 이제 연습할 때 음역대를 나눠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에서 하 부분은 저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6번, 5번, 4번 줄 정도만 가볍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 하는 부분에서는 6줄을 아르페지안대로 치시면 되겠죠. 두할 때는 잠깐 기다렸다가 두울 부분에서 끝까지는 다 고음역대 1, 2, 3번 줄만 치시면 됩니다.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천천히 연주만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에서 나 부분입니다. 그게 나와 두까지 박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르페지오 안도로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치시면 잘 내시는 분도 있는데 음이 너무 짧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4분음표 길이를 충분히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로크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때 좀잘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원을 더 그려주는 느낌으로 여기서 시작했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앞쪽을 향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뒤쪽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원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거리가 멀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르페지오 안도를 좀더 충분히 잘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돌리면 뒤로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재미있는데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이 있는데, 앞에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시면 잘못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연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 느리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앞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연습을 안 하시고, 빨리 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지금 단계로 넘어오시니까, 이렇게 박자를 놓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저 앞에 있는 1단계, 2단계를 충분히 연습하시면, 세 번째 단계도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해볼까요?